아니 그래도 방금 저희가 풀어본 문제는 사실 좀 나은 거고요. 네.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야 이거 수학 문제도 아니 뭐야. 정립? 정립 이거 정립이 어떤 정립? 이거 뭐냐면 넌센스야. 이런 거 넌센스 퀴즈. 이거는 진짜 수학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선생님 풀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정립에서 막혔어요. 정립은 처음 들어보고 나머지는 나이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소점자예요. 그래서 옛날에 솥은 세 발이 달렸거든요. 아. 아. 네, 3이네요, 서로 그래. 정립하다 할 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정립하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3이 되는 거죠. 오케이, 3의 오케이. 제곱은? 아, 9 곱하기 10 하면? 90이요. 90. 그럼 괄호 안에는? 아! 전 저 안에서 또 수학을 발견했습니다. 오, 어떡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근데 미수가 만들어진 게 와. 아니야, 이거는 숫자가 이렇게 기억하면 요 쌀미자를 맞아요 쌀미 이게 쌀미자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요게 여덟 팔자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팔, 요게 열 십자, 예. 이게 또 팔자. 예. 그래서 88. 그 다음에 여기 요게 이제 맨 마지막에 요게 흰백자잖아요. 흰백자. 예. 근데 요게 백백자거든요. 99보다 하나 큰 거. 예. 거기에서 1을 뺀 거예요. 이게 한자잖아요. 예. 이게 빼면 얼마예요? 100에서 1 빼면. 99. 어, 그래서 99. 백수가 99세. 헉, 거짓말. 진짜입니다. 오. 진짜예요? 진짜예요, 네. 한자도 수학을 발견할 수 있다. 오, 네. 그럼요. 네. 이런 식으로 또. 저는 이거 한자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거는 진짜 외웠어요. 어, 알아요? 불옥 40. 네. 환가 61. 61. 이수는 60. 어, 맞아. 오! 그러면은 108. 플러스 고의가 70이라고 했잖아요. 예. 70. 그러면 여기에 1번이 맞는 거죠. 88이니까 와. 끝자리가 88. 이거는 진짜 외워서 알았던 거예요. 진짜 다 알아야 되네. 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틀리는 사람 많을 것 같아. 이거 대기업의 인적성 검사 어휘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아니 입사 시험에 어휘 테스트를 실무 관련해서 그 관련해서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어휘 문제를 보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문서를 읽고 예? 또 만들고 회의하고 토의하고 예. 계속 그런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고 직무를 수행해 나가잖아요. 예. 따라서 어휘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런 직무 수행 능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대기업 시험에 인적성 검사라든지 또 창의적으로 어휘를 예. 활용하는 이런 문항들을 자주 내는 겁니다. 소매는 주택자나 또는 85조째 제출해 보세요. 답답하고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오! 공인중개사. 중개사. 중개사. 80문항 1분 20초 안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된다. 가장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은 어떤 과목인가요? 공법이요. 일단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게 있고 지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지역에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또는 공업 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무슨 소리? 네, 처음에 저도 무슨 말인지 진짜 너무 모르고 공부하다가 막 눈물 난 적도 많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계속 맴돌아요. 여기 있다가 계속 그냥 이 똑같은 부분만 계속 읽고 더.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면
한 시간 지났는데도 나 이 페이지 보고 있고 내가 뭘 본지도 모르고 있고 그런 거예요. 선생님께서 동그라미를 칠하는 거예요. 핵심 키워드에. 그래서 읽기를 하면서 여기 이 문제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그런 단어들 위주로 제가 표시를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요. 저도 저렇게 치다 보니까 닫혀 있더라고요. 동그라미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제에서 뭘 묻는지 또 까먹거든요. 그래서 그걸 까먹지 않고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계속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면은 질에 겁을 먹죠. 지문에 빠져서 지문 안에 헤매다가 시간을 쓰는 걸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이 글을 텍스트를 쓴 사람의 의도에 맞춰서 그리는 게 아니라 자기 식으로 읽어요. 그리고 집중도가 떨어지게 글을 읽다 보니까 다 읽고 나는데 열심히 읽으셨대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맞아요. 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공감해. 1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독해 문항이 6문항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2016년, 17년부터 7문제, 8문제를 늘어나다가 지금은 한 2년 전부터 9문제에서 10문제를 잡으라고 합니다. 늘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전체 20문제 중에서 반 정도가 문해력과 관련된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법 같은 경우도 판례라고 하는 것은 A부터 Z까지 각각의 사례들인데 각각의 예시에서 일반화된 법칙을 찾아내는 것. 이게 사실 독해의 핵심적인 능력이거든요. 매우 확연합니다.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언어 능력이잖아요. 이 능력이 기본적으로 높으신 분들은요. 전체 문제의 반 정도를 이미 그거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당연히 시간이 단축이 되죠. 저는 되게 공감 갔던 게 저분이 이제 공부하시다가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공부하다가 중고등학교 때 네. 지구에게 일격을 가한 적이 많습니다. 어떻게요? 지구에게 어떻게? 화가 나서 예. 땅바닥에 예. 주먹으로. 너무 이 문제는 풀고 싶은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되고 예. 예, 그 답답함에 예, 그런 행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 이해돼요. 네. 저는 기억이 나는 게 그 시즌 1 때 이 자격증 따는데 문해력 때문에 고민인 분이 나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문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으셨어요. 맞아요. 계속 읽었어요. 예. 같은 페이지를 계속 보고 계세요. 내가 한 행동인데? 처음에 봤을 때는 한 네 번 읽어야 돼요. 읽다 보면 이제 줄이 어디에서 읽었는지 다음 줄을 모를 때가 있어요. 이제 다시 읽고 다 또 읽고 다시 읽고 또 읽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진도 자체가 안 나가는 거예요. 네, 이유가 뭐냐? 문제가 이해가 안 되셔가지고. 의뢰인분도 형광펜으로 계속 색칠하셔가지고 사실 한 장의 빼곡히 다 형광펜이잖아요. 네. 부동산 계약할 때 아 진짜 나도 부동산 공부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칭만 해주면 몇백 몇천씩 가져가시잖아요. 그래서 와 너무 좋은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눈물 날 정도로 공부해야 그렇게 버는 거구나. 그러니까. 역시 피땀 눈물이었다. 솔직한 초아 예. 네. 예. 사실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면 시험이랑은 영원히 볼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죠. 직장 다니다가 다양한 자격증 시험에 도전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사람 일이 사실 정말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문해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예? 각종 시험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커뮤니티에 이런 고민글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네? 함께 볼게요. 네. 제목이 7급 기출 풀어보고 느끼죠. 이건 내가 시간 들여서 할 게 아니구나. 오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간다. 네. 자기를 이 시험 문제를 보고 자아성찰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 예. 기출 문제를 풀어보라고 주시면 한글인데도 외계어 마냥 인강을 정지하고 여러 번 읽고 뜨문뜨문 문제를 풀어요.
걱정되는 거는 문제를 한 번 읽고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와, 진짜로. 예. 과연 이 문해력이 높은 그룹하고 네. 낮은 그룹이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엄청 궁금하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와, 맞아요. 둘이 어떤 게 달라서 이런 성적이 나오는지 예. 이걸 보여주는 시험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아이 트래킹 그죠 그죠? 네. 어머 진짜 차근차근 읽는다. 우와. 저기 읽다가 딱 보고 다 다시 돌아오고. 문해력 낮은데 그림만 봐. 우와. 우와. 극과 극인데요 정말? 시선 이동이 멈췄어. 쑥쑥쑥. 쟤 포기한 거다 저거는. 잠깐만. 아니 끝까지 다 읽네요. 와 읽는 시간도 달라요. 우와. 두 배 이상 차이는. 저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들은 대학교 한 몇 학년 정도 되는 분들?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아. 신입생들이네 완전. 저희가 이제 수능 언어 영역, 네. 국어죠. 국어 영역에 1등급인 학생들과 네. 그다음에 이제 5등급인 학생들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네. 네, 재밌는 건 보신 것처럼 이 1등급 문해력이 뛰어난 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학생들은 지문을 읽어나가면서 정확하게 어느 지점이 문제 해결의 그 포인트가 있는지 이걸 알고 그다음에 문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끊임없이 조회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문해력이 낮은 군은 있잖아요. 저기 지문에 대한 걸 제대로 안 읽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낮은 친구들은 어떤 상황인지를 읽지도 않고 처음부터 계속 거기에만 시선이 가다가 그러다가 앞에 있는 몇 줄 읽은 다음에 그건 뭐야? 맞아. 다시 한번 이게 뭐야? 이러잖아요. 내 모습 같아. 저희 학생들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읽고 또 읽어요. 계속 하루 종일 읽어요. 예. 네. 친구들 막 4점짜리 정말 어려운 킬러 문제라고 얘기하는 걸 막 풀어요. 네. 한 10분째 막 넘게 풀고 있어. 그런 다음에 네. 갑자기 내가 탁 덮어요. 그런 네. 다음에 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뭐야? 그러면 애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계속 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전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푸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문해력이 높은 군 3명 모두는 정답을 다 맞혔지만 문해력이 낮은 군 학생들은 모두 정답을 맞히지 못했던 것이죠. 예.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문해력은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시청자분들이 조금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보는 이 각종 시험은 네? 어느 정도의 문해력이 있어야 풀 수 있는 거냐. 어허. 그래서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에서 사상 최초의 시도를 해봤다고 합니다. 예? 최초.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와, 사상 최초입니다. 바로 공무원과 예? 수능 예. 그리고 국내 자격증 시험 문제들의 네. 읽기 난도가 얼마나 되는지 예. 측정을 해봤다고 합니다. 오호. 이거를 보면은 자격증 문제를 푸는데 어느 정도의 문해력이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이런 거 처음이야, 그렇죠? 뭐야. 네. 주변에 자격증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너무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네, 분석 결과 한번 보여주세요. 오, 진짜 어떨지 궁금하다. 진짜 우와.